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.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피격 이후 두 달 만에 자신 소유의 골프장에서 또 암살 시도에 노출됐습니다. 용의자는 트럼프 전 지지자로 알려진 가운데 대선 경쟁자인 해리스 부통령은 정치 폭력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. 오늘 오전 군산 앞바다에서 35톤급 어선이 전복돼 해경이 8명 전원을 구조했지만 한국인 선장 등 3명은 끝내 숨졌습니다. 해경은 충돌이나 암초, 좌초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추석 연휴인 오늘도 최고 35도까지 오르고 이 더위는 연휴 마지막 날까지 이어지겠습니다. 중국에서는 역대급인 13호 태풍 버빙카와 상하이를 강타해 41만 명이 넘는 주민이 대피했습니다. 북한이 다음 달 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을 논의합니다.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한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으로 규정하고 통일 관련 표현을 삭제하는 등의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